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6일 일요일 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는 과정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퇴직 후에 나이는 먹고 이제 점점 힘도 없어지고 또 뭐 병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당장 내가 생활해야 될 돈, 먹고 살 돈이 없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인데. 그래서 저는 정말 바라건대 제 채널을 통해서 이 자본소득을 올리시는 분들, 이분들 모두 다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꼭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미국 증시가 금요일 새벽에 마감을 하고 토요일 새벽에 마감을 했어요. 딱 이틀만 우선 두고 봅시다. 금요일 새벽에 나스닥이 1% 이상 하락을 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 또 판플러스 있죠? 판플러스 ETF는 1.3%. 보통 지수가 1% 이상 떨어지면 그날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작년 봄에는요,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작년 3월에 투자하셨던 분들. 하루에 변동성이 다우, S&P 500, 나스닥이 십몇 퍼센트씩 오르내렸어요. 하루에 10% 이상이 떨어졌어요. 이런 경우는 생을 살면서 극히 드뭅니다. 정말 큰 경제적인 위기가 오지 않는 한 하루에 이 지수가 10%씩 오르내린다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작년 3월에 몇 번이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1%만 이삭 하락만 해도 이 등락폭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새벽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금요일날 우리 지수가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가 1.61% 떨어졌어요. 또 미국 테크 탑10, 또 미국 판플러스 다 1% 이상 하락했고 미국 나스닥 100도 1%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토요일 새벽에는 그 반대로 떨어진 것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1% 떨어진 것이 어제 새벽에는 1.47%, 약 1.5배 다시 상승을 했어요. S&P 500은 0.88%, 그래서 4,229.89니까 반올림하면 4,230. S&P 500이 가장 높았던 최고지수가 5월 7일 날 4,232. 그러면 앞으로 S&P 500이 3포인트만 더 오르면 또 역사상 최고치를 또 뚫고 올라갑니다. 레버리지를 보면 그저께 많이 떨어졌죠? 레버리지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서학개미라 그럽니다. 국내의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의 주식을 보면 테슬라, 애플, 아마존, 뭐 구글 이러한 대장주들 개별 종목 많이 매수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위험스럽게 세 가지 레버리지를 매수하는데 그 매수하는 대표적인 것이 팡플러스, FNGS의 3배 추종하는 FNGU, 그 다음에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을 이 ETF를 3배 추종하는 SOXL, 그 다음에 유명하죠? 나스닥의 대표 QQQ, 이것의 3배 추종하는 TQQQ,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매수합니다. TQQQ는 나스닥이 1% 떨어지니까 3.14% 하락했어요. 3배죠? FNGU, FNGS가 1.3% 떨어졌더니 4.4% 하락했어요. 그저께 말이죠. 떨어졌을 때. SOXL은
SOXX가 1.72% 떨어지니까 5.28%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떨어집니다. 3배로. 그러면 어제 봅니다. 어젠 대신 많이 올랐죠? 올랐기 때문에 또 3배 기준으로 또 오르게 되죠. TQQQ가 5.13%, FNGU가 6.2%, 가장 많이 떨어졌던 SOXL이 7.06% 올랐습니다. SOXS가 2.43% 오르니까 SOXL은 그거의 3배, 정확하게 3배 추정하는 건 아니에요. About입니다. 7.06% 올랐잖아요. FNGS가 1.92% 올랐어요. 그랬더니 FNGU는 3배, 6.2%가 올랐습니다. 그저께 많이 떨어졌을 때 대신 10년물 국채금리는 1.625%, 1.6만 넘어가면 세요. 높은 거예요. 그런데 어제 지수가 많이 오르니까 대신 10년물 국채금리가 뚝 떨어졌어요. 1.5%대로. 자, 그러면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나 QQQ나 똑같아요. 수익률이. 나스닥 100, 133690입니다. 나스닥 종목이.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거와 TQQQ, SOXL, FNGU, 대체 이 레버리지가 일반 이 QQQ에 비해서 얼마나 높길래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까요? 알고 보면요, 수익률이요, 엄청나요. 나스닥 100이 1년 동안에 참 조금 올랐어요, 이번에. 29%. TQQQ는 140%. 얼마예요? 엄청나죠? SOXL은 더 올랐어요. 263%. 3.6배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1년에. 1억을 투자했으면 3억 6천이 됐다는 얘기예요. 1년 만에. FNGU는 265%. SOXL과 FNGU 둘이 비슷하죠? TQQQ보다 역사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더 높아요. 이 두 가지가. 5년을 봅니다. 5년 동안에 나스닥 100이 180%, 2.8배 올랐어요. 약 3배 가까이 올랐죠? 그런데 무려 TQQ는 1067%,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SOXL도 1854, TQQQ에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나스닥 100에는 10배입니다. FNGU는 3년 전에 2018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5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407% 상승했어요. 3년간입니다. 10년을 보면 나스닥이 10년 동안에 6배 올랐다 그랬잖아요. 510%, 6배 올랐어요. 그런데 TQQ는 5,629%, SOXL은 3,905%. 엄청나죠? 수십 배씩 오릅니다. 그럼 이거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높은데. 대신 떨어질 때 예상을 해야죠. 고수익입니다. 그런데 떨어질 때는 무섭게 떨어집니다. 만약에 보통 1년에 이런 지수들이 나스닥 S&P 500이 10%씩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10% 하락해봐요. 평균 30% 떨어져요. 위기가 와서 30% 떨어져요. 그러면 이러한 레버리지는요. 90% 이상이 떨어지니까 원금이 다 날아갈 정도예요. 그런데 언제 경제적 위기가 옵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쉽게 투자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거나 레버리지에 투자하거나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 금액을 다 하지 마세요. 뭐든지 경험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다 경험하고 겪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단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금액의 10%에서 30% 내로 여러분들이 따로 그 금액을 가지고 단타를 한번 쳐보세요. 난 꼭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이버가 어느 정도 올리면 딱 고점일 것 같아. 그럼 팔아.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몇 퍼센트 떨어지면 나 그때 또 다시 사. 어떤 종목이든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목이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단타를 치더라도 여러분들 누구든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단 1%라도 수익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단타친다고 제가 여러분 망하길 바랍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꼭 성공을 하길 바라요. 성공이라는 게 아주 큰 성공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투자한 금액에서 5%만 이익을 얻더라도 성공 아닙니까? 작은 성공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든 인버스든 단타를 치든 주식 투자에서 꼭 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방법이 어떤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대신 목돈 또 이 여러분들 투자하는 돈 거의 다 포지션을 그쪽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적어도 30% 이내에서 인버스나 레버리지 투자해볼 수도 있겠죠. 또 단타도 해볼 수도 있겠죠. 다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죠. 그런데 레버리지와 인버스 중에 절대 인버스는 권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도 권하지 않지만 자, 인버스와 레버리지 비교 한번 해보십시다. 대표적으로 QQQ의 3배 레버리지 TQQQ가 있어요. 그 다음에 QQQ의 3배 인버스 SQQQ가 있어요. TQQQ는 10% 상승하면 나스닥이 30% 3배 상승합니다. SQQQ는 떨어져야 됩니다. 10%가 하락을 하면 30% 오히려 이익을 보는 겁니다. 5년을 봅니다. TQQQ가 5년 동안에 10배 넘게 올랐다 그랬죠? 1094% 10배 이상 올랐어요. 그런데 SQQQ는 99.23% 하락. 원금 다 날라갔죠? 99.23%면. 1년만 볼게요. 작년 6월 초부터 현재 1월 초까지. TQQQ가 131%. 100%면 2배죠? 2.3배 수익이 났어요. 1년 동안에. 그런데 SQQQ는 마이너스 75%. 100만원 투자했으면 75만원 날라갔네요. 1억을 투자했으면 7,500만원 날라갔어요. 왜 이 인버스가 위험하나 하면 여러분들 지수 그동안 다 보여드렸죠. 100년 동안에 다우나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로 보면 다 우상향을 해왔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락을 하는 구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때나 인버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인버스 떨어지는 거에다가 이 베팅을 하면 어떡합니까? 올라가는 거에 차라리 베팅을 해야지. 그러니까 SOXL이나 FNGU 같은 TQQ 이러한 3배 레버리지가 1년, 5년, 10년 해가 지나갈수록 수익률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지수들이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지난 영상도 말씀드렸잖아요. 물가도 우상향하잖아요. 또 우리 외식비, 교통비 다 우상향하잖아요. 월급도 우상향을 하잖아요. 우하향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레버리지를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금액에서 10%만 한번 활용을 해보겠다. 그러면 인버스가 아니라 레버리지에 투자를 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겠죠. 저는 이런 고수익 상품을 절대 중장년층에 권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레버리지 인버스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거의 기초가 무엇인지 기본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말씀드리지만 수익률이 좀 적더라도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또 2차전지주, 또 팡플러스, 또 미국 테크 탑10 이러한 안정적인 주식을 가지고 꾸준히 적금을 들듯이 매달 월급 받으면 조금씩 조금씩 사 모으시는 그렇게 해서 노후에 생활비를 조금씩 또 팔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그러한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제 아침에 미국의 지수들이 또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미국의 실시간 그 선물 지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어디서 보는 건지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 지수가 떨어져서 국내 주시장 돌아갈 때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럼 무조건 사지 말고 미국의 실시간 선물지수를 한번 보세요.
손목지수가 실시간 돌아가요. 우리나라 돌아갈 때 그때 많이 떨어져 있으면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어바웃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 오늘 매수하려다가도 매수 안 하고 내일 더 떨어지면 다음날 매수하는 게 더 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미국의 실시간 선물지수가 그렇게 급격히 떨어지지만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만 간다 그러면 어제 나스닥이 1.5%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S&P 500 다 올랐어요. 그러면 그거에 비례해서 월요일날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또 미국 테크타텐 또 미국 방플러스 미국 나스닥 100 또 S&P 500 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비례적으로 올 것 아닙니까? 또 많은 분들이 투자합니다. 삼성전자. 과연 삼성전자는 미국의 어느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요? S&P 500,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요 세 가지 중에 삼성전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이 기술주 나스닥입니다. 그 다음이 S&P 500의 영향을 받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레버리지 투자라고 말씀드린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알아두시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경험상 단타, 레버리지, 인버스 만약에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투자 금액에 조그만 포지션으로만 직접 한번 해보시고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